화성 휴게소에 저희 자주 만나죠. 몇 번째 네. 만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네. 설 명절에 네. 화성 휴게소에서 저희가 한번 찾아뵙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찾아뵙고 저희는 항시 여러분들 곁에 있는 오로라라고 생각을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새로운 멤버는 어때요? 네, 저희 새로운 멤버 막내가 들어왔는데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로라의 막내 꽃다운 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래요. 이 휴게소에서 우리가 중계방송 차에 타서 노래한다는 네. 게 생중계로 네. 처음이시죠? 네, 오늘 오로라 들어와서도 처음이고 제 인생에서도 처음인데 설날 다음 날 이런 자리가 있다니 정말 뜻깊습니다. 네, 그래요. 그 명절 동안에 어떻게 맛있는 것들 많이 좀 드셨어요? 저는 떡국을 두 그릇이나 먹었어요. 떡국을 두 네. 그릇? 두 살 먹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두 살. 저는 나이 먹기 싫어서 떡국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또? 저는 동태전을 좋아해요. 동태전? 네. 동태전만 좀 많이 먹고 왔어요. 가시가 있으면 안 되는데 동태전에 네. 조심해야 됩니다. 또 막내는 뭘 드셨어요? 저는 저희 친할머니께서 녹두전을 되게 잘하세요. 녹두전. 녹두전을 한 3장 먹었나? 그 두꺼운 거를. 네. 언니들 좀 갖다주지. 그러니까. 엄마 이미니. 제가 녹두전을 못 먹어요. 알러지 때문에. 그 다음에 메밀 알러지 때문에 메밀물을 못 먹고 도토리 알러지 때문에 도토리묵도 못 먹고 맛있는 건 다 못 먹었어요. 어떻게 뭐 드셨어요? 동태전. 동태전. 네. 그쵸, 동태전이 최고죠. 네. 동태전은 살이 많아서 네, 먹게 됐습니다. 아, 오늘 말이죠. 우리가 그 고향 가는 길보다 더 춥지 않아요? 이상한 네. 느낌? 오늘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네. 춥지만 사람들이 지금 오늘 화성휴게소에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깔아놓은 의자보다 더 많이 서 계세요. 아, 이게 미안해서 어떡하나. 어디 뭐 바닥이라도 앉으시라고 하면 좋을 텐데, 날이 추워갖고, 네, 앉으라고 하지도 못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오로라는 여러분들, 우리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 오로라만 나오냐? 예,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오로라가 전석 가수인 걸 이미 알고 있어요. 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네. 방송 계속 할 겁니다. 네. 네. 계속 불러주시면 그럼요. 언제든지 저희는 항상 준비되어 있는 그룹 오로라니까요. 네. 한번씩 불러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박철 쇼도 12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네. 이 12년째 또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습니까? 매일 만나니까 네. 그런 마음이죠. 네. 자, 그러면 오로라의 신나는 곡 퍼레이드 두 곡 또 연이어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날씨가 좀 춥겠지만 신나게 좀 흔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자 여러분. 자, 오로라!